오케이, 민철이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할까요?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pretty. 의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고. 오케이, 그래서 I'm pret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는 예쁘다고 생각해? 가 아니고요. I'm pretty.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고,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너는 네 생각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나는 예쁘다고 생각한다 하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pretty. 그래서 What do you think?는 의견 묻는 표현이랍니다. 의견. 그러니까 좀 더 하면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About yourself.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의견,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했더니 I think I'm pret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I think I'm a nice color. I think I'm a nice color. 의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멋진 색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I'm a nice color. 똑같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의견 묻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했더니 대답이 I think I'm a nice color. 그렇죠.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색도 멋지다고 생각한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know I'm special. I know I'm special. 의 뜻은 나는 안다. 내가 특별한 것을. 오케이. 그래서 I'm special. 내가 특별하다인데 원래는 여기에 이게 생략됐어요. 네. 이게 뭐 하는 데이 있다 그랬죠? 아이고야. 이상했었네. 뭐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 I'm special.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 That I'm special. That I'm special.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 내가 특별하다.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뭐 열 번 쓰기 해야 돼? 일단 시험지부터 제대로 쳤는지 보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나이다. 그렇죠. 보자.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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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못 쓴 게 하나 있네. 그래서 clip 하고 fin 하고 열 번 쓰고요. 그 다음에 못 쓴 거 써서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거고 아니 아 내가 이해를 안 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했더니 I know that I'm special. I know that I'm special. 오, 훌륭합니다, 늘.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I'm very tall. 3.6 meters tall. I'm very tall. 3.6 meters tall. 엄청나네요. 그래서 나는 매우 크다. 크기가 크다. 3.6 미터 높이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상대방의 키가 얼마나 키 큰지 묻는 표현도 키.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로는 얼마나 키가 크니?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How? 오. How? You very tall. OK,
상대방의 키가 얼마나 큰지 묻고 싶을 땐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나이가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하면 Young, how old? 나이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How old? How old are you?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하면 How smart? How smart are you?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하면 How handsome? How handsome are you? 어? 여기 계속해서 무슨 씨가 들어가고 있지? 어떤 씨? 그렇죠. 얼마나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 tall are you? How old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키를 상대방의 키를 묻는 표현은 뭐다?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했더니 I'm 3.6 meters tall. 오케이. 오, 잘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무슨 뜻일까요? What 나는 생각하니? 네, 뜻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스무고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꾸면 내가 누구게? 내가 뭐게가 뭐라고요?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그다음 계속 스무고개처럼 계속 나갑니다. I'm not an animal. I'm not an animal. 간단한 뜻이죠? 나는 동물이 아니죠. 오케이, 너 동물이니?라고 묻는 건 뭐죠? 도유 원 애니멀? 알리 애니멀 이렇게 묻겠죠. 너 동물이니? 알리 원 애니멀. Are you an animal? 그랬더니 No, I'm not an animal. 오케이, 그래서 I'm not a tree. I'm not a tree. 간단한 뜻이죠? 나는 나무가 아니다. 그러면 넌 나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a tree? Are you a tre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예.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뭔지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I'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는 예쁜 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니까 자,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면 너무 어색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의 뜻이 오케이. 자, 예쁜 꽃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해. 좋아하겠죠. 근데 여기에 자기가 예쁜 꽃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뭐. 들어가야 된다? 뭐. 됐습니까? 네. 나중에 여기에 end 넣어놓고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I'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뜻은? 예,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니, 아, 좋아하지 않니 나를. 그렇겠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게?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그랬더니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죠. 그래서.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뜻은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 그랬더니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Okay,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Okay, 그래서 여기에 like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Like는 원래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좋아하다와 같은. 근데 여기서는 뭔 뜻이다? 뭐와 같은. 그 이유는 스멜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 그렇죠. 냄새가 나다란 하다시니까. 냄새 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어떤 것처럼. 참고로 이것도 혹시 할 수 있을까? Because가 날라가면 Because가 접속사였기 때문에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꿔준다 했죠. 그럼 Because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A dead animal.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 무엇은 또는 음식과 나니 너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이렇게 묻겠죠? 네.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smell like?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슨 냄새 나니? What do you like smell? What do you smell like? What do you smell like? 그랬더니 I smell like a dead animal. I smell like a dead animal. 시체 냄새가 난단 말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But that's why I'm so special. But that's why I'm so special. 그래서 이 뜻은? 그러나 그것은 특별하다. 또 무슨 뜻도 있다. 이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나는 매우 특별하다. I'm so special.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 Why I'm so special. 오케이. 자, I'm so special.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 그러니까 얘는 묻는 why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왜지만 이 뜻이지만 why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을 때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왔을 때는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누가 뭐 하는 이유다.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 Why I'm so special. 오케이.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유를 대답해 주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만드는 말들은 이와 같이 물는 문장과 함께 사용되면 물을 때 쓰이는 뜻과 어울리게 되지만 묻지 않는 말이 뒤에 오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뜻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얘는 뭐? 언제? 그렇죠. 언제? 라는 뜻도 있고 할 때 라는 뜻도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대화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When are you happy? When are you happy? 그랬더니 대답이? I'm happy when I play with my friends.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다? 나는 행복하다. 그럼 이거 부분 무슨 뜻이에요? 친구와 같이 놀았을 때. 그렇죠. 친구들과 놀 때 나는 행복해. 언제 행복하다고? 언제? 언제 행복하다고? 언제 행복하다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됐습니까? 오케이. 이와 같이 when도 똑같이 묻는 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happy? 묻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when의 뜻은 묻는 뜻과 어울리는 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까요? I play with my friends. 오케이. 뜻이 뭐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논다. 묻지 않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은 언제가 아니고 다짜 떼버리고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민철이가 똘똘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떨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 데려왔죠? 뜻 is. 이거 뭐 데려왔죠? 얘 뜻이 이거잖아. 네.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지금 놀러가 왔으면 좋겠 이거 되시겠죠? 네. 그쵸? 네. 그러면 t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I that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that은 뭐 되셨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But 이거 되신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는 거. Did I smell like a dead animal? Did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뭐라고요? Did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Did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오! 멋집니다. 계속해서 이 문장을 차려내요.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뜻은? Birds, 파리들, 그리고 다른 곤충들 사랑한다 나를. 이런 뜻이죠.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도 기억할래나?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게 되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love are you? Oh, you are. 이렇게? Are you? 역시 모르는군요, 이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예요? Love 뜻이 뭐예요? 사랑한다. 무슨 시예요? 아, 하다 시. 이건 뭐예요, 도대체? What? Okay. 어?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얘가 왜 나타났지? 지금 이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 더지. 오케이, 이유는 대답 듣기 전까지는 얘는 몇 개인 걸로 생각한다? 한 개. 한 개. 오케이. 안만 길어봐자 지금 뭐 한 거하고 똑같이 됐어요? He 또는 she it 또는 it하고 똑같이 하고 행동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자, it하고 she하고 he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하나란 얘기 하나. 오케이, okay, 그래서 요건 아직 모르네. 이거 문장의 주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 하다시의 주인공. 누가,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들었을 때 누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뀐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ves you? What loves you? 했더니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you. 오케이. 다음 번에 누가 다 해서 누가 또는 무엇 누가 다 부분에서 누가가 궁금할 때 묻고 답하는 거 할 자신이 있을까요? 또 까먹겠죠 뭐. 또 까먹을 거지 너. 그럼 다음 번에 또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뜻은 그러나 그들이 내 가까이 올 때 나는 그들을 먹는다. 오케이, 여기에 they 뭐 되셨어요?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오케이, 근데 여긴 they인데 여기는 왜 them일까요? They. 누가 다 줘? 이걸 주격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주격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목적격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자리고 여기는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자리고 그때 누가 다 만들 때는 주격이고요. 누구를 할 때는 목적격이 와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대인가 오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Okay.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Okay. 훌륭하게 잘했고요. 프린트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